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경기도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단지와 항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보조금도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는 지난해보다 2배 늘려 보급할 예정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차 보급을 전년 대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 수소차 구매 보조금으로 6,300억 원을 투입해 3만 8천여 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때는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행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공해 저감 장치가 있는 차에 대해서도 무상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차가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인데요. 이번에 무상으로 점검해 준다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필터를 제일 교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 지역의 온실가스 20% 정도를 배출하는 산업단지와 주요 항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업단지에 대해선 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대형 선박이 들어오는 평택항에 대해선 관련 기관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 측정 차량 및 드론을 이용해서 오염물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지역의 올해 친환경 차량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전기차는 최대 1,100만 원이고 수소차는 최대 4,000만 원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